바다는 중요한 무역로이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런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군비 경쟁도 치열한데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적 판결도 무시하고 인공섬을 만들어 영유권 주장을 펼치는 중국 때문에 해군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전쟁은 주로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수상 전투함으로 치러졌지만 바다 속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죠. 수상한 분야에서 무인 기술이 발전하듯 수중에서 움직이는 무인 잠수정 UUV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종류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인 잠수정은 기뢰 탐지나 해양 데이터 수집 등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왔고 크기도 작았고 행동 반경도 좁았습니다. 그런데 무인 잠수정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의 크기 구분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미 해군의 경우 가장 작은 소형은 동체 직경이 직경 3에서 10인치 정도입니다. 중형은 직경 10에서 21인치, 대형은 직경 21에서 84인치, 그리고 마지막 초대형은 직경 84인치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대형과 초대형에 속하는 무인 잠수정은 그동안은 심해저 탐사 등 과학 임무를 위해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기뢰 부설이나 장기간 정찰 임무 등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2010년대 중반부터 범고래를 뜻하는 오르카 초대형 무인 잠수정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보잉이 개발한 에코 보이저를 기반 설계로 선정했습니다. 미 해군의 오르카 무인 잠수정은 올해 처음 배치될 예정입니다. 에코 보이저는 길이 16m지만 오르카는 여기에 길이 10m, 중량 8톤의 임무 모듈이 추가돼서 전체 길이가 26m로 길어집니다. 최대 8노트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3노트로 최대 1만 킬로미터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졌죠. 오르카는 임무 모듈에 기뢰 같은 무장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용 대형 무인 잠수정은 2018년 3월 푸틴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공개한 6가지 슈퍼 무기 중 하나로 알려진 포세이돈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잠수함 아래에 매달려 있다가 발진하면 해저 지형을 회피하여 목표 지점을 다가갑니다. 포세이돈은 핵탄두를 탑재하여 어뢰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군사적 목적의 무인 잠수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도 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10월 열병식에 HUS-001이라는 번호가 찍힌 대형 무인 잠수정이 공개됐는데 길이 5m, 직경 1m, 무게 3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3월 하이난의 해군기지에 있는 새로운 대형 무인 잠수정 두 종류가 민간 인공위성 사진 업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중러 외에도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이 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바다를 놓고 벌어지는 냉전이 첨단 인공지능이 필요한 무인 잠수정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런 경쟁이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의 자율 항해 시험에 성공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 선수연이었습니다.